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그리고 그 꽃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2013년 4월 24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현장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들의 21일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선거를 20일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날, 바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법정 절차 사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들 긴장한 모습이신데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예, 선거 이전 20일 후보자 등록 첫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후보자 등록이 선거의 시작이군요. 긴장되시겠어요? 예, 선거 때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서 등록 신청 서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만으로 신청 서류 심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신청 서류를 분야별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하면 비로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용지 인쇄 초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급위원회로 인쇄 초고를 전송하여 최종 점검이 끝나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넣어서 작성 수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는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여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안전한 인쇄 및 이송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의 경비 협조를 받습니다. 작성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되어 선거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선거를 12일 앞두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 파일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의 규격과 게재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에 첩부합니다. 선거벽보 첩부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 후보자의 기호 순대로 각각 같은 장소에 첩부하면 됩니다.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몫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사무보조원들이 모여서 부재자 신고인에게 보낼 투표용지와 선거 공보 및 투표 안내문 발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서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 투표함을 비치합니다. 부재자 투표가 구시군위원회에 도착하면 선거일 개표 전까지 이 우편 투표함에 투입되어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오늘은 매 세대의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발송하는 날입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그리고 투표소의 위치와 투표 시간 등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 상황과 병역 사항, 납세 실적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대담 토론회 진행 중에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른 후보자들의 비박이나 흑색선전 등 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나 또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는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대담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며 토론회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유권자들은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공약을 평가하여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것입니다. 여기는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 예방단속부 사무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공정선거 지원단원들이 선거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보다는 위반 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법을 안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다 보면 힘들거나 곤혹스러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후보자님은 물론이고 선거사무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법이 지켜지는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선거운동 기획을 하실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든지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문의해서 선거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제 도입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별로 작성하여 송부한 선거인 명부를 하나의 명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데나 동사무소 가면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리 하게 되면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선거일이 이틀 늘어나서 유권자들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중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투표한 사람인지 아닌지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의 장점입니다. 투표를 4월 19일 11시 16분에 하셨거든요. 이중투표는 안 되세요?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인 36만 9,805명 중 2만 5,624명이 투표하여 6.93%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개표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경비 협조하에 이번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각 투표소에 배부되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종착역이 될 개표소 설비 현장 역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표소가 설비되면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지 분류기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철저하게 봉인합니다. 이제 투표와 개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가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내일 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저녁밥을 같이 안 먹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영하고 선거일 투개표 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개표 전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자 투표 참관인과 경찰관의 호송을 받은 투표함이 속속 개표소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투표함을 대한 강의군요. 봉쇄, 종이 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등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한 개표 사무원들의 손놀림이 이어지고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들이 그 과정을 꼼꼼하게 지켜봅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표 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돕니다. 밤 11시 20분 드디어 개표 종료가 선언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21일간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재보궐선거의 모든 법정 절차 사무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로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